바로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일간지에 났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중국의 TV 업체이면서 삼성에 이어 세계 TV 시장 점유율 12.5%를 찍고 있는 TCL이라는 회사의 QLED TV에 퀀텀닷이 들어가지 있지 않다는 보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TCL이 이런 황당한 사기를 쳤단 말인가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전자신문에 났지만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한솔케미칼이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두 개의 독립된 분석기관에 TCL의 QLED TV 세개 모델을 분석을 맡겼는데, 퀀텀닷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카드뮴이나 인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분석 결과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세 가지 모델 모두 다 카드뮴이나 인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텍과 SGS라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두 곳의 분석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TV의 QD에는 카드뮴이나 인듐 중 하나는 무조건 쓰이고 있다면서 둘다 없으면 QD 기술이 적용됐다고 할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그것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을 맡겼던 결과에서 카드뮴이나 인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기라면 국내 언론 매체뿐 아니라 전 세계 유수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여 도의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TCL은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팔아먹는 비도덕적인 회사란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TCL의 반응인데, 마침 그들의 반응도 전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네요. 한번 보시죠. 자사의 QD 필름에 카드뮴이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그 양은 킬로그램당 4mg의 농도로 카드뮴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TCL이 반론을 위해 제시한 분석 데이터는 TCL에게 QD 필름을 납품하는 중국 회사가 한솔케미칼이 분석을 맡겼던 SGS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 시트에는 한솔케미칼 분석 데이터와는 다르게 킬로그램당 4mg의 농도로 카드뮴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은 TCL이 실제로 퀀텀닷이 들어가 있지 않은 QLED TV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퀀텀닷을 함유한 필름이 TV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은 TV 화면만으로는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가정하에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LCD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는 수천만 개로 구성된 빨간색, 녹색, 청색의 서픽셀들의 밝기를 각각 조절해가면서 다양한 컬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LCD는 OLED와 달리 각각의 서픽셀들이 스스로 발광하는 자발광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므로 TV 화면 뒤에서 빛을 전면으로 내보내는 백색의 백라이트가 필요하며, 각각의 서픽셀들에서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액정, 그리고 원하는 강도로 조절되어 나온 백색광을 RGB 컬러로 변환시키는 용도로 컬러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에 LCD TV가 상용화되었을 당시에는 CCFL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백색 형광등을 백라이트로 사용했으나, 충격에 약하고 수명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백색 LED의 출현과 함께 백라이트는 현재 조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D 칩으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LED 칩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명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백색 LED 칩은 청색 LED 칩의 야그라는 노란색을 발광하는 형광체를 적정량 도포하여 LED에서 발광되는 청색과 청색빛의 일부를 흡수해 발광하는 노란색의 조합으로 인간의 눈에는 백색으로 감지되는 방식을 택한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스플레이 제작에 하등 쓸모없는 파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색재현율이 높은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려면 아주 내로우한 RGB 컬러 스펙트럼이 필요한데, 청색과 녹색 사이에 연두색도 있고, 녹색과 적색 사이에 하등 필요 없는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로 비유하자면 삼겹살에 비계가 엄청 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라 필터를 통과할 때 모두 걸러야 할 파장이지만 문제는 칼라 필터가 쓸모없는 파장들을 모두 걸러내지 못하며 효율 역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방법이 바로 퀀텀 닷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LED 칩에 야그 형광체를 도포하여 백색광을 만드는 대신 야그 형광체보다 훨씬 내로한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녹색과 적색 퀀텀 닷을 고분자와 혼합하여 필름 형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름을 QD 필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TCL이 사용하는 퀀텀 닷은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던 카드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카드뮴 사용을 불허할 경우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TCL이 QD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QD가 없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것은 블루 LED와 퀀텀 닷 필름을 사용하는 LCD를 단순하게 표현한 구조입니다. 청색 백라이트에서 방출된 빛은 QD 필름을 통과하면서 일부의 빛이 퀀텀 닷에 흡수되면서 녹색과 빨간색으로 재발광하며 결과적으로 백색의 빛이 생성되어 액정층으로 이동합니다. 액정층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 빛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옵티컬 필터 기능을 하며 액정층을 빠져나온 백색광은 각 서브픽셀을 구성하는 컬러 필터에 의하여 RGB 성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구조에서 QD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TV 화면은 모두 청색으로 구성된 화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색의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녹색과 적색 성분을 더 포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QD 필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V 화면은 오직 밝은 청색과 어두운 청색 그리고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팔고 싶어도 팔아먹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솔 케미칼은 TCL이 판매한 QLED TV에 QD가 없다는 것 같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한솔 케미칼의 개발자들도 당연히 이 정도 상식은 다들 갖추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파란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TV를 구매해서 분석을 맡겼을 텐데 왜 퀀텀 닷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백라이트에 있습니다. 최근 QLED에 사용되는 백라이트는 퓨어한 블루가 아니라 그린과 레드 성분의 형광체가 포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퀀텀 닷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브로드한 노란색 파장을 갖는 야그 형광체를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녹색과 빨간색을 발광하는 두 가지 고효율 형광체를 섞어서 백색광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TCL의 TV를 분해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한 나노팔로마키라는 유튜브 사이트의 결과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백색 백라이트와 퀀텀 닷 필름을 모두 사용했지만 실제 퀀텀 닷 필름의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린 퀀텀 닷의 기여도는 8%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솔 케미칼이 발표한 대로 TCL의 TV 내부에 퀀텀 닷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TV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TV 화면의 퀄리티는 퀀텀 닷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과거에 주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적은 모델에 사용 중인 노란색 야그 형광체가 코팅된 백색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QD를 사용하지 않는 보급형 LCD TV에 비해서는 더 나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색채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칫 그 차이를 못 느낄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구나 세계적 분석기관 두 군데에서 QD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로 미루어 봐 TCL은 소비자 모르게 퀀텀 닷을 사용하지 않은 TV를 마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신문에서 사실 여부에 관한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